98년 한 해 돌아오는 우리 상업은행 뭐 한일은행 은행 빚이 350억 달러인데 그걸 갚을 달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은행도 돌러가 없어요. 한국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나가서 돈을 빌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희망이 있다고 본 이유는 제일 첫째가 금 모으기를 하는데 금 자체 모아봐야 돈으로 따지면은 뭐 30몇 톤인가 해서 30억 불인가 40억 불밖에 해서 문제는 안 돼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몇백억 달러니까. 네. 근데 온 국민이 저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걸 보고 아, 한국은 살아나겠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온고지신 특집으로 한번 옛 것을 익혀서 네, 새로운 우리 또 투자의 기회를 한번 잘 고민해보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이 정말 이 금융계, 이 경제계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네. 우리 김프로님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분입니까? 오늘 모실 분은 저하고는 이제 좀 각별한 인연인 게 제가 이제 97, 8년도에 이제 유학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런던에서 재경관으로 계셨었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사실 뭐 국제금융국장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네. 이 환율에 관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유머도 있으시고 또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정책 또 대외적인 어떤 그런 정책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오늘 재미있게 좀 얘기를 네.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권태신 상근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이, 그나저나 네. 저 정말 자기 관리랄까요? 네. 이제 대선배님이신데 정말 출장이 많으신 그 커리어를 갖고 계신데 네. 왜냐하면 이제 국제금융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근데 매번 출장을 가시면 호텔에 딱 짐을 풀자 말자 그 도시를 이렇게 한 시간 이상 뛰는 그런 루틴을 갖고 계실 정도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시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 조깅합니다. 아, 매일 아침 하시고 예, 또 어떤 도시를 가시더라도 그 도시 그렇죠. 한번 둘러보시는 거예요? 예, 예. 달리시면서? 예. 와. 아침에 집사람보다 두 시간 빨리 일어나서 어느 도시든지 가면은 예. 조깅하고 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잠 방해될까 봐 그냥 일단 나가 계시는 그렇죠. 그런데 네. 제일 골치 아픈 거는 한 두 번 그랬었는데 네. 자주 이렇게 출장을 가고 장소를 옮기는데 그 런던 같은 데서 조깅을 해가지고 하이드파크를 이렇게 돌았는데 하이드파크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힐튼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네. 사람들한테 길을 잊어버리고 힐튼 호텔을 갔는데 힐튼 호텔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런던에 그렇죠. 예. 잃어버리셨구나.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또 호텔 방키가 없어가지고 어느 호텔인지도 모르는 수도 있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호텔에 가면 꼭 호텔의 그 명함을 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넣어서 갑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유사시에. 자, 우리 자기 관리 아주 철저하신 우리 권태진 부회장님과 함께 그럼 오늘은 어떻게 우리의 그 환율 얘기 예전 환율 얘기를 좀 해보는 건가요? 뭐 그래 볼까요. 왜냐면 네. 이제 아마 IMF 때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IMF 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예. 서기관 때도 청와대 파견 나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모셨고 예. 그다음에 부이사관 때는 YS 청와대 파견 나가서 근무했고 예. 이사관 때는 런던 갔다 와서 산업통신비서관으로서 DJ를 모셨고 네. 그다음에 1급 관리관 공무원으로서 끝이 됐을 때는 재경부에서 국제담당 차관보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네. 비서관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를 근무를 많이 했는데 네. 예. YS 때 그때가 이제 그 외환 위기 때인데 경제정책 비서실에 있었어요. 경제비서실에 있었어요. 아. 그 환란의 제일 핵심지에 있다가 예. 그 98년 1월 1일자로 네. 임창열 네.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가가지고 그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평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우리 은행들이 그해 돌아오는 은행 론 예. 그게 한 350억 달러 되는데 외화부채 예, 외화부채 외채 협상하는 걸 연기하는 거 그것도 받고 해서 완전히 외환 위기 때 그 핵
태풍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사실은 우리 기억에도 깡드시라는 사람하고 깡드시 그죠? 예, 임창열 장관하고 그때 그 구제금융에 사인할 때 그 임창열 장관의 비서실장을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제가 OECD 2006년부터 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보내주셔가지고 파리에 OECD 대사를 해가지고 예. 일부러 깡드시를 불러내가 밥을 샀어요. 그 깡드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그 인상으로는 정말 깡마르고 좀 안 좋죠 우리한테 안 좋지 기억이 사실. 안 좋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IMF도 국제기구니까 예. 국제기구의 대주주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미국하고 이런 쪽에서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 좀 개방시키고 외환시장 개방하라는 압력을 하니까 IMF 총재가 그걸 대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막 문을 막 열게 되고 또 네. 문을 닫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악역을 깡드시가 해서 그런지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네네네. 그 밑에 나이스 국장도 오스트리아 나이스 사람인데 이름이 나이스 NEISS인데 내가 Mr. Nice, you are very nice. 아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0년 이상 된 그 상황을 지금 다시 돌아보셨을 때도 그때 우리는 잘 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대응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가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이 기업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문제는 많이 있었죠. 우선 기업이 너무 부채를 가지고 전부 장사를 하려다가 빚이 많았고 네. 은행은 그걸 규제를 안 했고 그런데 이제 이 금융 자유화를 막 핑계를 삼아서 단초가 된 건 종금사였어요. 그렇죠. 새로 생긴 종합금융회사라는 것이 경험도 네. 없는데 이걸 뭐 금융 자유로 한다면서 외환 업무도 맡겨다 달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저 정치인들이 압력 넣어서 그걸 다 외환 업무를 하니까 종금사가 이제 해외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우리 은행보다도 한 2% 포인트 정도 비싸야 왜냐면 네네. 신용도가 낮으니까 빌려주겠죠. 그걸 빌려와서 또 남 빌려줘서 그 마진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네. 그걸 어디다 주로 빌려줬냐 하면 태국, 인도네시아 그렇죠. 이런 데 막 빌려줬는데 네. 그 태국 인도네시아 망하니까 종금사는 네. 이제 돈 회수도 안 되고 자기들도 그 갚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외환 위기가 시작을 됐는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안전성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닥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네네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blessing in disguise 그 사실상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건실해졌고 금융기관에 30만 명 종사자 중에 10만 명이 목이 잘렸어요. 그때 엄청난 큰 고통이었지만은 그 이후로 금융기관이 이제 경영 효율화도 많이 구하게 됐고 또 정부도 정신을 차렸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를 못한 게 전부 정치인들이라서 대통령을 네 분을 청와대에서 모시고 한 분은 MB는 장관으로서 모셨는데 정치인들은 다 그 자기 정치적인 그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YS 경우도 왜냐하면은 내가 있을 때 선진국 가입하겠다고 해서 OECD 가입을 그렇죠.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네. 그다음 내가 있을 때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환율을 1달러 800원에 묶어야 돼요. 그렇죠. 환율이 시장 환율이 1달러 1200원인데 네. 1200원을 하면 달러로 표시하는 국민소득이 확 떨어지잖아요. 8,000불이나 7,000불. 네. 그러니까 그걸 막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800달러를. 그게 계속. 언제입니까? 93년에서 97년 사이에. YS 때. 예, YS 때. 그렇게 하니까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영국 물건이 너무 싸니까. 해롯 백화점에 가서 반스도 사고 낸 것도 살 정도로 예. 워낙 값싸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생긴 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가 YS 93부터 4년 동안 생긴 적자가 350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생기고 나서 전체 적자 450억 달러에 한 7, 80%를 거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제일 빨랐으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투자가들 주식 투자가들 채권 투자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미래가 좋다고 해서 그때 또 개방을 했잖아요. 그 고무렵에. 근데 이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하고 막 무너지니까 아, 한국도 위험하다. 보니까 아. 단기 배체가 너무 많거든요. 네. 기업이 나쁘거든요. 아. 그때 그래서 이제 한보부터 기아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을 네. 하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돈을 막 빼내가니까 네.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97년 11월 달 경우에는 외환 위기 나서 그때 이제 IMF 구제 금융 요청할 때는 외환 보유고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밖에 안 돼서 한 달 수입액의 반도 안 됐어요. 네. 거의 부도 완전 부도였어요. 네. 그런 것의 원인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그 조정이었다. 둘째는 정치가 너무 경제를 지배를 했다. 네네. 그래서 돌아가신 그 YS대 경제수석한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외환위기라는 것은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노세한테 말을 못하니까 자꾸 짐을 쐈다가 노세가 꽉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다. 경제라는 것이 있는데 경제는 막 좋다고 생각해서 막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갖 무리한 수를 아. 막 해가지고 무너진 것이 외환위기다. 네. 아니, 노세 당나귀 이런 것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꿋꿋이 참다가 그냥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지. 네. 한 번에 엎어져 버리는 거죠. 네. 야, 이게 IMF를 아주 짧고 정확하게 그냥 싹 이해를 하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역시 또. 근데 어떤 정도냐 하면은 네네. 부총리 비서실장 할 때는 아침에 6시에 이제 사무실로 출근하거든요. 네. 그럼 저녁에 새벽 1시나 또 돌아오거든요. 네. 매일 그렇게 하니까 마누라가 내가 아침 나갈 때 여보 오늘도 내일 오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오늘도 내일 오세요. 그런데 근데 택시를 타고 과천에 가자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외환위기가 났으니까 아~ 당신들 때문에 재무부 때문에 네. 내리라. 재경부 아~ 때문에. 뭐 그분들은 뭐 충분히 그럴 만한 네. 심정이시겠네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제 그 택시기사도 이제 그 다른 데 어엿한 데 다니다가 택시기사를 했을 수도 있지. 네. 네. 1997년 12월 24일 날 우리 임창열 총리가 깡드시하고 해가지고 외환위기를 11월 달에 IMF 구제금융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왔고 예. 그러니까 구제금융 한다는 것 때문에 돈이 더 나갔고 예. 그다음부터는 한국은 돈을 못 빌렸고 그래서 12월 10일 날 우리나라 정부는 빌린 게 달러 빌린 게 없기 때문에 예. 산업은행이 나가서 돈을 빌리는데 미국 트레저리 빌을 받아도 예. 8%포인트를 더 주면은 돈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그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렇죠. 모든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 미국 10년물 금리가 당시에 7%다, 그러면 플러스 8%, 15%에 빌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처음엔 안 하겠다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야 그 돈도 급하다, 돈 빌려라 그랬는데 못 빌렸어요 결국.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왜 투자가들이 더 불안해하니까 아. 또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래서 세컨 디펜스 라인이라고 네. 우리가 IMF로부터 또 세계은행하고 ADB에서 350억 달러 빌리고 했는데 네. 현찰로 네. 그거 외에도 350달러로 세컨 디펜스 라인이라서 모자라면 각국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걸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12월 24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임창열 부총리하고 그거 협상하고 그땐 정진동에 그 해장국집 많았는데 예. 아침 새벽에 가서 먹는데 예. 사람들이 다 부총리 보고 박수 치고 외환 위기 이제 우리가 그 11월 18일 날 IMF에 구제금융 요청하고 돈 받기로 했지만 안 믿어가지고 다시 세컨 디펜스 라인 나온 것이 12월 24일 날 그때 이제 위기 극복했다 그래서 임 부총리하고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알아보고 아, 나라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고 막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네. 굉장히 제가 외평채라는 걸 발행하러 해외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우선 98년 한 해 들어오는 우리 상업은행, 뭐 한일은행 은행 빚이 350억 달러인데 그걸 갚을 달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은행도 달러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채 만기 협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2년 3년 이렇게 늦춰놨으니까 예. 대신에 금리는 3% 4% 5% 더 주는 걸로 하고 예. 그다음에 뉴 블러드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회사는 못 빌려, 나가도 못 빌려고 네. 한국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국제금융중심지
런던, 브라셀, 저기 도쿄, 미국 이렇게 다 해서 뉴욕에서 마지막 파이널 그 여기 북빌딩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로쇼 하는 거죠. 예예.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희망 있다고 본 이유는 제일 첫째가 금 모으기를 하는데 금 자체 모아봐야 돈으로 따지면은 뭐 30몇 톤인가 해서 30억 불인가 40억 불밖에 해서 문제는 안 돼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몇백억 달러니까. 네. 근데 온 국민이 저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아. 있는 걸 보고 아, 한국은 살아나겠다. 둘째는 그때 OECD 평균 OECD 30개국인데 그 나라들의 국가 부채, 정부 부채 GDP 대비가 평균이 32%였는데 네. 한국은 8%. 아. 그러니까 결국 구조조정할 때 금융기관에 새로 저 신규 자금 집어넣고 그 돈 가지고 기업 부실 해결해주고 하는 그 돈은 결국 국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네.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그다음에 국민들의 단결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30억 달러를 팔기로 했는데 북빌딩을 해보니까 100억 달러가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빌딩이라고 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수요 예측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청약하면은 수요 예측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A, B, C, D 기관 투자가들이 나 이 금리에 얼마 산다라고 그렇죠, 다 그렇죠. 모아보면 이게 몇 대 몇이다. 그렇죠.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참 정말 6.25 이후에 가장 큰 고난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단결을 했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해외 로드쇼하고 북빌딩 하는 그 예를 들면 런던, 브뤼셀, 뭐 그 뉴욕 이런 데를 직접 갔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A팀은 저쪽 금융정책국장하고 이렇게 나갔고 네. B팀은 동경, 홍콩, 예. 싱가포르 예. 그다음에 저 미니 뭐야 샌프란시스코, 미니애폴리스, 밀워키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만났고 저쪽은 유럽을 돌고 뉴욕에서 만났고 그 마지막 북빌딩을 했죠. 아, 굉장히 긴장된 출장이셨겠네요. 하루에 한 도시씩 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 이 타이거 펀드라든지 뭐 소로스 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은 또 싱가포르의 그 저 테마셋 하는 예. 그 저기 GIC 예. 그런 사람들 한국 경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질문도 아. 무섭게 매섭게 하고 하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 그것도 한 도시 한 도시 하니까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그루얼링 진을 빠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참 진짜 어려운데 뭐 전쟁 난 심정이니까 예. 아마 그때 아마 컨디션을 유지하시려는 어떤 본능적인 것 때문에 운동도 하시고 그러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 예. 굉장히 그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정이셨을 테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IMF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극복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뭐 1200원 넘어가면 막 우리 긴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시장 자율 그런 그 환율 제도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네. 관리 통화 제도라 그래서 알파 변수를 해서 5개국 바스켓 제도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재경부가 뜻을 집어넣었죠. 그걸 이제 한국은행이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환율을 아까 너무 원화를 고평가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다 이렇게 그냥 그 얼마가 되는 얼마가 거예요? 얼마가 되도록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맞게는 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시장에 안 맞게 해도 유지는 되는 거죠. 이제. 아, 왜냐하면은 네. 경상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자꾸 나가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비전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나 다른 데 가서 해외 가면 또 차입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상 수지 적자를 자본 수지 흑자로서 돈 빌리는 거로서 메꿔 나간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800원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900원이나 1000원이 적정 수준이면 외국에 사는 누군가는 그걸 차액을 막 노리고 막 바꾸고 해서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그게 이제 그 넌 딜리버리 해가지고 그 포워드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네, NDF 거기 NDF 거기까지도 우리가 그 관여를 했죠. 인위적으로 의도를 아, 아 그런 거 못하게. 예.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사실은 이제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시장 환율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 바뀐 거예요, 근데? 몇 년도가 정확히 IMF 직후죠? IMF 제일 조건이 그 환율 아, 바꾸라고 그, 해서 외화, 1달러 외... 800원 하던 게 1달러 저 1,500원까지 갔었어요. 아, 파운드는 2,000원까지 갔고. 그때 이제 자율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렇죠. 아. 그때 제가
유학 가 있을 때라서 거의 죽을 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화로 다 맞게 돼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제가 먼저 가고 저희 집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돈 500만 원을 바꿔서 파운드로 바꿔 갖고 왔는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님 막 협상하시고 그 무렵인가 봐요. 그렇죠. 97년 12월. 그래가지고 애들 방학 시켜놓고 온다고 왔는데 런던에 가서 그래도 야 왔으니까 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좀 1박 2일 좀 좀 놀자 이렇게 갔는데 야 그 5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왜냐면 피크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호텔 비싸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500파운드, 300파운드짜리 간다. 그러면 평상시로 치면은 얼마 정도 하냐면은 40만 원 한 4, 50만 원이면 하는 거죠. 근데 3,000원 환율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블 이상 되는 이상 되는 거예요. 더블 됐어요. 그러니까 100 하룻밤에 허름한 호텔 가서 100만 원 주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리고 한인 식당 가면은 그게 뭐 저 런던에 한인 식당 가면은 사이드 디시도 다 돈 내야 되는데 아, 반찬 같은 거. 야 영국 런던 하, 얼마나 짠지. 콩나물 깍두기도 다 돈 내야 돼. 다 돈 내는데 그거 코, 그 김치 추가하면 만 원이야. 와 그런 때였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98년 제 3월 달에는 이규성 장관을 모시고 캐나다의 그 카나나스 스키라고 캘거리 위에 있는 거기 가서 했는데. 그 캘거리에 이제 우리 교민들 관광도 하고 한식당도 있는데 다 문 닫고 예. 손님이 안 오고 그다음에 유학생들도 상당수가 돌아오고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도 이 살아나고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중동에서 담요 장사를 하다가 제 1차 이라크 전에 있어서 네. 쿠웨이트에 있었는데 네. 이라크 공격을 하니까 다 두고 피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진 않고 나중에는 그 여기서 옛날 연줄이 있으니까 네. 담요를 수출을 했는데 네. 97년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급한 걸 알고 돈을 바로 안 주고 6개월 뒤에 그 어음을 끊어주면서 그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담보로 해서 얘는 이제 담요를 저 합천에 있는 공장, 난산한 공장에 시켜서 납품을 하고 네. 돈은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는데 네. 그걸 하는데 지가 돈이 없잖아요. 외환은행에서 50억 원을 빌렸어요. 97년 뭐 저기 저 10월인가 중에. 네. 그리고 6개월 뒤에 받기로 저 갚기로 하고. 근데 아, 이 쿠웨이트에서 6개월 뒤에 들어오는 돈이 달러가 우리가 두 배 값이 돼버리니까 아~ 100억을 받은 거예요. 하나로 환산하니까 그 이 사람이 그 외환은행 돈 50억 갖고 50억 남았네.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그 공장을 사버렸어. 그리고 막 완전히 지금은 테란노에 저 빌딩도 있고 재벌됐어요. 아, 그게 이제 큰 시드가 됐군요. 그럼요. 와.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또 잘 평소부터 좀 준비하다가 또 기회 왔을 때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걸 또. 요즘 우리 환율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오면은 원화 가치는 높아가고 달러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뭉개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근데 바이든도 마찬가지 자국 이익 우선주의 네. USA first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을 하고 무역 갈등이 있고 하니까 이제는 값을 싸게 원료를 공급하고 재고를 정리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공장 문 안 닫게 하니까 비싸도 좋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확 줄어들면 한국한테 불리하다 이거죠. 지금 근데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12월 1월 달에 우리 무역 역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월 10일까지도 무역 역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기억이 좀 흐릿합니다만은 우리가 무역 역조라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외환 위기 이후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요번 달까지 하면 3개월 연속 무역 적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뭐 원유가 갑자기 오르고 뭐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좀 걱정스럽게 보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걱정하는 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원자재 값이 막 올라가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물건 공급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supply side, demand side 다 합쳐서 인프레가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안 좋으니까 환율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식도 제가 제 증권 담당 정책 과장도 하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니까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원 할인에 60만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989년 4월 달에 우리 주가 지수가 1014를 쳤어요. 네. 89년에? 89년. 네. 그때 1000포인트 처음 넘어간 거죠. 넘어갔죠. 네. 그게 왜냐하면은 86년, 7년, 8년 이때 중동 해외 건설에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니까 심지어 밀양에 있는 시골 할머니가 증권회사 와서 건설 증권 주식 좀 사달라고. 건설주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했는데 1014가 되는데 이제 너무 한도가 도달했다고 해서 이 주가 지수가 800, 700으로 떨어지는데 89년 12월 12일 날 12.12 조치라는 걸 해요. 예.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주식을 사주겠다. 그럼 주가 끝까지 유지가 되고 더 잘 될 거죠? 예.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영원히 사줄 수 없다는 걸 알고 큰손도 똑똑한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막 사줄 때. 맞아요. 사줄 때. 그래서 2년 3년 뒤에는 주가 지수가 얼마가 됐냐면 600이 됐어요. 그 바람에 한국투신, 대한투신 돈 집어넣어서 주식 산 회사들 다 망해버렸어요. 삼투신. 네, 삼투신이. 그래서 시장 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 특히 네네. 이 환율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는. 어떤 거를 좀 그 기업 사이드에서도 좀 그 좀 바꿨으면 하시는지요? 아, 기업 사이드에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뭐 정부에서 풀어야 될 숙제고 기업들도 또 좀 이렇게 잘 변화하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보면 ESG다 이런 새로운 환경들도 나오고 또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이제 이게 그 전통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산업 구조 조정, 산업도 이렇게 선진 산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좀 크게 좀 활력을 찾고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 우리는 국토도 좁고 자원도 석유도 안 나고 금강석도 안 나고 그다음에 위치도 저 변방에 있고 이 좁은 국토 안에 저 산지가 74%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리하게 잘 살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그다음에 제철, 석유화학 몇 개의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나오는 이거 적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먹고 사는데. 그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분야를 자꾸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를 자꾸 드론이라든지 우버라든지 뭐 원격 진료라든지 새로운 걸 자꾸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할 수 있게 하느냐? 결국은 기업 규제를 완화를 해서 새로운 걸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책임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도 해야 되고 ESG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자기들이 해외 수출도 못하고 기업이라는 건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 중에서 마지막에 대우까지 포함해서 16개가 문 닫았잖아요. 뭐 진로고 뭐 대농이고 뭐 저기 신동하고 다 문 닫았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잘못하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죠. 1950년, 60년대에 제가 저기 저 중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다고요. 그게 기적인데 이걸 앞으로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려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산업에 빨리 질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해외를 많이 돌아다 봤는데 한국 사람이 우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 영국, 독일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긴 안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지 뭐 경제 규모라든지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옛날에 공부해놓은 게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지.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매 정부마다 한번 보십시오.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을 하려면 세계 평균 성장률, G7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가 높아야 따라가지. 그 나라보다 지금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것 때문에 지금 G10까지는 올라왔다고 뭐 하지만은 또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에서 살면서 각 시골 다 다녔어요. 그러면 미제 대사라고 해서 그 전부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다 돌아다녀요. 요만한 조그만 도시 다 있어요. 거기 밖에 있는 그림이나 그런 것보다 수장고에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 엄청나게 부자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먹고 살 돈이 있지만 우리는 현재 국민소득, 그날 그날 버리는 돈은 뭐 남 못지않게 뭐 이렇게 3만 불 되지만은 쌓아놓은 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나라도 아니지. 그렇다고 중동처럼 저 석유 나는 것도 아니죠. 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뭐 페루 이런 데를 제가 서너 번 갔는데 비행기에서 보면은 황활한 목채지가 얼마나 많은지 소가 막 화장실 구데기처럼 보여. 콰! 그렇게 땅이 넓은 나라. 또 뭐 농촌 지기 좋은 나라. 네. 지화 자원이 있어서 먹고 사는 나라. 프랑스처럼 역사 자원이 있는 나라.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그래도 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또 뭐 반도체도 그렇고 말씀하신 배터리라든지 또 뭐 철강, 바이오도 새로 진출을 하고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장관님. 그 어쨌든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가 있고 또 전에는 뭐 대부분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류의 어떤 소재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또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도 어쨌든 시가총액 굉장히 높고 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최근 들어 많이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도 있고 또 2차 전지도 있고 또 반도체 여전히 뭐 세계적이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은 선진국의 산업 구조를 갖춰 나가는 그런 추세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의 이런 어떤 변화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죽기 살기로 하죠. 안 하면 죽으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나라 이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저 PPP 구매력으로는 일본을 지금 제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이 왜 우리보다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위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재벌도 전부 관료주의화 되는 거예요. 공무원처럼. 반도체 투자 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일본 반도체 못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저는 이 미국 80년 유학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소니 칼라 테레비 샀어요. 그만큼 소니는 영원히 그 다음에 88년에 그 영국 유학 갔을 땐 제일 먼저 사는 게 워크맨 샀어요. 그 소니 우리는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은 소니를 우리가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고 우리 국민들이니까 그거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개혁을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규제도 개혁을 하고 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돈으로 아까 말씀하신 복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게 했더니 기업들이 했던 게 예를 들면 정말 새로운 없던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회사들 똑같이 내가 뺏겨 그냥 그 회사 있던 잘 하던 쪽만 회사들 그냥 다 갈아 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규제들을 혹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네. 첫째는 우리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상속세가 50% 60% 돼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독일 가면은 영국 가면은 100년 200년 기업이 있고 일본도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상속세로 60%를 하면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 회사를 이 애들 자식한테 안 넘기니까 누구한테 팔아넘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팔아넘기는 기업 간의 그 M&A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고 네. 다만 이 기업이 큰 기업이 그 힘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억압을 한다든지 기술 탈취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으로서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경제라는 게 참 보면.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좀 새로운 환경과 또 국제적인 어떤 경쟁 관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큰 숙제가. 이십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2022년 연초부터 사실 금융시장도 좀 예,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 저기 보면은 그 아마존하고 페이스북하고 뭐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이런 회사들 IT라든지 새로운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옛날 제조업하는 회사들의 몇 배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그런 쪽 난 나가야 돼. 지금 벌써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가 더 많잖아요. 네. 쿠팡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또 네이버나 카카오도 크니까 또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또 너무 많이 한다는 그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시장에 완전히 맡기니까 또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또 문어발식으로 뭐 안 하는 것 없이 다 해버리니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도 똑같은 불평을 하잖아요. 아마존이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네. 아마존이 옛날에 제가 97년 그 청와대 가 있었을 때는 그 아마존에 우리나라에 없는 책을 거기서 네.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니까 저도 그걸로 사서 봤던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물건도 팔고 다른 물건 팔고 이제 모든 걸 다 팔잖아요. 클라우드를 팔기 시작하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아마존의 제일 큰 저 인간이 클라우드에서 나온대요. 그 아까 그 일본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은 오너 체제가 이미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요타의 아키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경영하지 않아요? 일본은 미국이 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일본의 그 군벌하고 재벌들이 합쳐서 예. 전쟁을 일으켜야 돈을 번다고 해서 예. 제일 먼저 재벌을 해체를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데도 도요타 집안에 주식이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공무원화가 되는 거예요. 사장을 뭐 3년 내지 5년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10년, 20년 뒤에 걱정은 안 하잖아요. 네. 과감하고 위험한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위험한 투자를 해가 실패를 하면 또 자기도 다 날아가게 될 거고 감옥서도 가게 될 거고. 아 근데 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 세계 제일의 기업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애플 스티브 잡스가 죽었단 말이죠. 10년 전에. 근데 애플 스티브 잡스의 가족들이 뭐 경영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는 또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어쨌든 나 리타이어한다.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구글도 전문 경영인들이 더 많이 키우고 그래서 굳이 우리 기업들만 오너의 아들 또 손자, 증손자들이 계속 경영을 해야만 훨씬 더 중요한 결정들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글로벌 대기업이 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무능한 선자 증손자한테 맡기면 회사가 망해버리겠죠. 저희들이 그 뭐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하고 했는데 이 전문 경영인이 좋은지 온화 경영이 좋은지. 온화 경영이 꼭 나쁘다는 거 없어요. 온화 경영을 안 하면 아까처럼 우리 그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위험 투자를 못했죠. 일본이 그걸 못하니까 지금 자꾸 정치가 되는 거고. 근데 또 이 온화 경영을 한다고 해서 무능한 자손들한테 주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거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대기업에 왜 그 페이스북은 아직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전문 경영을 하느냐. 뒤에 주주가 있고 주주의 권한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시켜도 관심 누구라도 막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견제가 있으니까 전문 경영인이라도 관계없는 거고 전문 경영인에서 또 유능한 사람은 더 좋을 거고 이게 딱 극단적으로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다 이런 거죠. 정답도 없고 아까 부회장 말씀하셨지만 내 정부의 청와대에 계셨거든요. 그게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다 아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정부에도 계셨고 그렇잖아요. 네. DJ 정부에도 있었고. DJ 정부에도 계셨고 그런데 아까 제가 딱 제 귀에 걸리는 말은 원래 관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은퇴하셔서 이제 기업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돕고 진작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정부의 역할과 관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접점을 잘 맞춰 나가는가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그 관의 입장 그래서 오히려 저 후배들에게 조금 더 좀 고언을 좀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공무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공무원 원래 될 때 생각이 당신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런 개인적인 영달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 국가를 위해서 공익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이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라도 열심히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위하고 시장을 존중하고 사명감이 있어야죠. 그 사명감이 있어야죠. 정경련의 권태신 부회장님 모시고 한국경제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또 그게 사실 다 나라를 걱정하셔서 하시는 네, 네. 걸 테니까요. 네. 그래서 네. 주말인데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권태신 상근 부회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의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